한편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 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그 운영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에 투명하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 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업무 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고 관련 규정 재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PPT로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왼쪽이 역대 정부의 실제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개선될 윤석열 정부의 원칙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반면 행안부 안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BH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자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도 사실입니다.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BH가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에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 신설의 법령상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의 심의, 구령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법률의 재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의 안건을 바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중요한 집행명령은 모두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의 형태로만 발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조직법 제3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조직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항과 7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1항의 업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거라서 다시 5항으로 빼서 따로 규정한 겁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보조직법 7조 4항에서 역시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입법사항이겠지만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므로 순경 등 일반 출신의 승진 개선 등 경찰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수사 업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고 업무 담당자 개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와 정치적 영향력이 경찰의 중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결코 가능하지도 엄두를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직 논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사사건 대부분은 민생에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사사건이 경찰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이 있으면 경찰 수사 업무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그런 조직이 없으면 독립성이 살아난다는 취지의 논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건처럼 경찰청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킨다면 그때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즉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침해되지만 같은 국무위원인 경찰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 회기 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의 내무부 조직과 저희가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 업무 조직은 그 규모와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30년 전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했던 제도나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자는 것입니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완수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더 큰 폭으로 확대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30년 전 경찰 신설 당시 경찰 지휘나 통제에 관해서 아무런 조직이나 인원을 두지 않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91년경 경찰청이 신설된 것도 치안본부 시절 각종 인권유린 사건 등도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방 권력과 관련된 것이 주된 변화의 원인입니다. 91년에 지방의회 선거,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당시 내무부가 임명하던 관선단체장 시절의 경찰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새롭게 선출되는 민선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소속 경찰을
국가경찰을 하면서 경찰청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사무 관련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30년 전으로 회귀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조직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